이 영상을 골프업계 프로님들이 보시게 된다면 아마 많은 프로님들이 따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비비폴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미스샷이 나는 원인이 단순 손목의 스쿠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임팩트 순간에 오른팔의 모양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이 임팩트 순간에는 양팔이 다 이렇게 쭉 펴져서 공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단한 선수도 임팩트 순간에 오른팔이 이렇게 펴진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오른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임팩트 모양의 오른팔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팔이 쭉 펼쳐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다이 구간에서 이미 이렇게 팔이 다쭉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 다운스윙 시 손목의 스쿠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오른팔이 임팩트 때 이렇게 쭉 펼쳐져서 맞는 것만으로도 몸이 빨리 들리는 현상이나 오히려 손목도 같이 더 빨리 풀리게 되고 뒷땅, 탑볼, 또한 많은 부상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이 임팩트 때팍 이렇게 치던 골퍼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칠수 있게 나오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 바로 그 느낌을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에요. 이 영상을 골프업계 프로님들이 보시게 된다면 아마 많은 프로님들이 따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밴드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밴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채를 한 손에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한 손으로만 백스윙을 편안하게 가주세요. 자, 근데 이 동작도 익숙하시지 않아서 여기서도 막 이렇게 힘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힘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원래 백스윙 탑의 모양처럼 딱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양쪽의 밴드를 잡고 합쳐서 잡고 이렇게 팔꿈치에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감아서 빡빡하게 당겨주고 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그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오른팔이 너무 빨리 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고무줄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른팔이 타이밍이 맞지 않게 빨리 펴지거나 앞으로 엎어지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면 이 고무줄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백스윙 올라가서 걸고 이 끈이 떨어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임팩트 때딱 각을 유지해서 내려와 주세요. 그럼 이때 느껴지는 이 오른손과 몸의 감각이 엄청나게 몸이 낮아지면서 오른팔이 내 몸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이때 임팩트 이후에는 고무줄이 떨어져도 됩니다. 백스윙 갔다가 걸고 딱 잡아 당기면서 다운. 고무줄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때 스윙. 이런 감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어드레스 때는 팔이 펴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얘를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백스윙 탑딱 올라가셔서 여기서 걸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세게 딱 걸어주시고 당기면서 다운. 그러면 측면에서 볼때 스윙 걸고 다운 공까지 이 밴드를 걸고 연습을 해주시면 얼마만큼 내가 몸속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지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윙. 자,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나서 이 느낌을 가져가면 이런 이미지죠. 이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다운스윙 때 몸이 낮아지는 연습과 오른팔이 몸에서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웃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인으로 잘 들어오실 수 있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이 방법을 제가 사용하고 나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주프로였습니다. 안녕!